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될 게임은 자, 마운테인 블레이드 워밴드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야, 로독에서 두명 넘어가고 산란에서 소아디아 쪽으로 하나 넘어가고, 근데 난리가 난데요. 또 저놈을 이적 시장은 맨날 열려요 아주 그냥. 린다이 여성 부근에서 소규모 적 분견대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 그 분견대가 너희구나. 동행 중이네? 야, 얘네 맨날 와가지고 털어. 왕은 직접적으로 안 오고. 그래, 이거 마을 싸움이 좀 되게 재밌고 막 그래요. 예, 공격받고 있다? 일단 얘 먼저 털어. 얘 더러운 입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 더러운 입을 놀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손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딜 감이여 말여 백성들을 그거를 막 피와 땀으로 막 이루어낸 재산을 털고 막 아무튼 그러고 난리야. 물론 뭐 예, 우리 애들도 막잘 털고 댕기고 그러긴 하는데. 자, 회피 회피. 아이구야, 말이 별로 안 좋나 봐요. 내 거랑 속도가 비슷하시네. 자, 말한 마리 떨구고. 옳지, 여깁니다. 여기에 다 들어오십시오. 아, 야, 이말 머리를 맞췄어야 됐는데. 다리 쪽을 맞춰가지고. 오케이, 일단 좀 아프게 맞았고. 네, 걸리적거리던 승용말 그대로 골로 갔고요. 일단 기병들을 끌고 좀 뒤로 간 다음에 보병하고 기병들하고. 야, 쟤네 왜다 나만 보냐? 돌격을 하라고 하고. 말한번더 뻗고. 잠깐만, 야, 좀 위험하다. 네, 다 차곡차곡 정리되는 중이죠. 좋아, 제대로 하면 싸우는구나. 야, 근데 기병 있으니까 좋기는 좋네, 확실히. 와, 기병이 진짜 잘 싸우긴 잘 싸워요. 네. 하나씩 다 정리해주고요. 남은 애들은 도주한 애가 다섯 명이나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갔대? 허허. 자, 아무튼 아군 사상자 없이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가. 그래, 집이나 가라 그래. 네, 돈 쬐끔 챙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캐릭터가 내가 명예가 얼마나 나오지? 노트에 가면 볼수 있나? 캐릭터 명성이 590, 논쟁 7. 와, 그 와중에 로도 왕국에서 논쟁이 100이야 얘는. 와, 스와디아나 백이어 같은 경우는 뭐 별일 없는데. 자, 일단 르두나 마을에 왜 불손한 놈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쟤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펜티스가 만만해 보였지. 걔가 왜 지금껏 살아있겠어?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가지고 왕국이 다 받쳐주고 막 그러니까 살아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자, 어디 보자. 적군이 딱 22명이고 거의 다 보병 위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 어디 쪽 출신 애들인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아, 노르드 애들이구나. 기병이 어쩐지 없더라. 노르드면 기병 없을 만도 하죠. 자, 그래, 날 이기고 싶지? 그러면 노르드 정예 군병 정도 끌고 와야지 얘들아. 자, 그런 거 하나 안 끌고 오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아주 그냥. 자, 기병들 돌격하시고. 자, 보병들도 다 같이 돌격하라고 하고. 아, 그래도 나름대로 정규인 애들이라, 네, 꽤 무섭긴 하네요. 어우, 야, 많이 무섭다, 너네.
아이고 말 뻗었고. 오케이 오케이 잘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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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았어. 어우 내가 어떻게 또 정리 되겠네요 이제. 자 승리했습니다. 로갈슨 또 탈출이야? 맨날 탈출해 쟤네. 아 진짜 아이 무슨 뭐 발에 모터 같은 걸 달아놨나 아주 그냥. 야 너네 또 뭐야 서봐 어?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 화평 죽어 그러면. 어? 어어어어어어어 이야기 안 할 거면 왜 우리 땅까지 들어왔어 아주 그냥. 어? 어? 자 보병들 대응 유지하라고 하고 기병들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일단 캐리지트 한국을 전통대로 얘네 같은 경우는 닥도를 해올 건데 이럴 때 자 어그로를 살짝 끌어주면은 아주 효과가 끝내준다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자 자 말에게 77 데미지. 아우 약간 아쉽다 이거 데미지가. 야 그 와중에 우리 애들은 소금병 같은 걸 보고 있네. 일단 그냥 기병 데리고 아예 그냥 뒤로 빠져버리고요. 네 기병을 데리고 자 돌격 돌격 좋아 한번 싸워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네 난리가 나는 동안에 우리는 뒤에서 이 친구 예 저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 친구분들과 함께 열심히 놀아보는 걸로 하죠. 아 야 척후병한테 야 의식을 잃냐 어 맘무크 그거 야 호위병 야 호위병 그거 체면이 있지 무슨 허허 잘 좀 싸워봐. 어 야야 잠깐만 쟤 호스칼 아니야? 왜 여기까지 왔지? 잠깐 안된다 호스칼은. 아 의식을 잃었네요. 그래 말이 참 빠르시다고요 당신 말이. 자 13댐 20댐 헤드샷. 뭐야 이게 뭐야 이 헤드샷은. 자 걸어오실텐데 이때 두번 어 뭐야 아 한번 더 해야되네. 그냥 서있는김에 활로 쏩시다. 자 아유 좀 이따 예 가면은 어 잠깐만 자유로 몸인가? 아 아니구나. 어? 하나 더 오네요. 오케이 승리한 것 같네요. 3부상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승리해냈고 상단 호위병하고 보병이 있는데 스와디아 보병이 왔, 예 받아주면 안되죠. 자 호위병 둘만 좀 받아주고요 완료 하나 누른 다음에 어? 어 비싼 거 하나 있다. 이렇게 주고 이제 본토 쪽으로 돌아갑시다. 어 로독대 산란술탄 난리가 어 잠깐만 뭐야 아 아니지 네 순간적으로 갑자기 시점이 옮겨져가지고 막 치트 쓰고 그런 건 줄 알았네요. 어 아 화살 볼트는 팔면 안 되고 얘도 팔면 안 되고 자 살 거다 사고. 선술집에 들어가 보면은 네 노예상인이 없네요. 어 7605디나르 아무튼 돈 좀 벌었고요. 디림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어 선술집에 방문해 주고 어 뭐야 아 설마 또 도적이야? 야 이 집 내면 누가 이거 나 노리고 암살단 공부한 거 아니야 이거? 도적인 척하면서 나 죽일라고 오는 애들 막
방패가 작다 얘들아. 큰 거 갖고 와라 다음부터는. 자, 승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네, 잠시만요. 자,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디림의, 아니 근데 진짜, 야, 땅이, 우리 왕국에 왜 몸값 상인이 없지? 장사 안 된다고 그냥 나 떠나버렸나? 네. 아니 되게 희한해요 이게. 아니 진짜 어떻게 몸값 상인이 한 명이 없어. 자, 네, 자 일단 레이바딘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여기 일단 13명, 그래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가자. 아마 깜빵도 지금 하나 건설해놨으니까 됐다 치고 수비병을 관리한다로 들어가서 주기. 나중에 탈출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일단 지금 네 계속 나오는 돈줄을 못 받아먹는 것보단 나을 것 같으니까 얘네를 그냥 다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 대삽이랑 제라무스 그리고 아이마라 얘네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두고요. 근데 진짜 스와디아 왕이 휴전협정을 거절한 거는 생각보다 의외네요. 네, 그 와중에 퓨드레임 얘는 어떻게 또 맨날 털고 댕기냐 아주 그냥. 아이고 좀 적당히 좀 털어놔. 어? 아 그러니까 우리 왕국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맨날 털고 난리야 쟤는. 아이 진짜. 어? 아 가나와를 판다면 근데 그게 누구야? 뭐 일단 가라 그럽시다. 네, 누군진 모르겠는데 일단 가라 그럴게요. 네. 자 일단 캐리지테들 한번 싹 털긴 했었죠. 일단 여기 툴가 운성이 낫겠다 털거면은. 한번 싹 털었을 터이니 네, 왕 제외하면 움직임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자 운성에 들어가서 어 뭐야 공성탑이네 여기는. 자 에베베 에베베 저 왕 한번 와봐라. 어어 한 마글라 와봐. 마글라면 와보라고. 자 자 노르드 왕국은 응답하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황이 영 그렇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왕 안 오나? 벨가루에 공격받고 있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이거 게임이 다 좋은데 적 영주들 이거 막 부대 느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좀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오케이. 자 정통성 추가됐고요. 이게 그 잡기만 하면은 진짜 분명히 한 이틀 전쯤에 조졌는데 그새 병력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털고 막 이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좋아 고지를 선점하자 얘들아. 궁병들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기병하고 보병들 같은 경우는 자 보병하고 기병들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일단 제가 저거 좀 끌고 가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군병들이 좀 잘해줘야지 싸움이 쉬워지는데 늘 그렇듯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전과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야 헤드샷 나왔네? 헤드샷 야 근데 너네 뭐냐? 아 기병 대기하라고 기병. 기병들 너네 왜 다 나대? 그냥 빨리 있어 그냥 가만히. 아 이거 다 옮긴 다음에 갈라고? 씨. 네 이거 공성탑 앞에서는 명령 따위 없다 이런 거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아주 참. 사망자 하나 나왔고요. 야 가만히 있는 걸 못 맞추네 쟤는 또. 아이고 자 화살 다 사용했습니다.
용병들이 지금 화살을 그냥 다 써버렸나? 괜찮아, 의식을 잃은 선이고요. 아직 좀 남아있긴 하죠. 정의 공병하고 석궁병이 천천히 전과를 올리는 거 보면. 와, 화살 지금 성벽에 꽂혀있는 거 봐. 대박이다 저거. 어, 잠깐만. 자, 세워지고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 뒤로 다 빠져라, 제발 부탁이니까. 어, 자, 뒤로 다 빠지고. 궁병들 너네 왜 거기 있어? 달려오지 마, 제발. 자, 그럼 이제 당당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되게 무섭다, 여기. 여기 되게 무서운 데인데? 어우야, 렉 걸리는 거 봐. 뜬금없이 렉이 되게 심하게 걸리네요, 이거. 거,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활쟁이라고. 자, 한번 싸워보지. 얘네 화살을 못 맞춰, 얘네는. 아이고. 여기 근데 진짜 렉이 좀 심하게 걸린다, 여기는. 자, 다 들어와, 다 들어오라고, 빨리, 어? 안 들, 아, 예, 화살 한 발. 예, 안 들어오냐고, 뭐 하냐, 라고 물어보다가 화살 한 발 맞고 픽 쓰러졌고요. 자, 정의 궁병이 죽은 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 근데 진짜, 야, 기계 소리 7인데, 만드는데 뭐 이렇게 48시간이나 걸려. 어, 잠깐만. 그래, 왔다 이거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어, 야, 근데 왕은 또 어디 갔냐? 왕 지금 놀고 있나? 애들이 안 온다. 자, 스와디아와 케르지트가 내 휴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산란 애들. 로독이냐? 로독. 아, 눌러놓고 시간을 보냈어야 됐는데. 아이, 네, 실수했네요. 할 말, 지원, 종식, 맹세. 차. 차, 라르켄. 릴차랑 저건데, 일단 여기 먼저 껴가지고 빠르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자, 도격! 이야, 케르지트! 좋구요. 와, 기병. 거의 올기병이네, 이번에는. 와. 어, 뭐야. 뭐야, 아유, 누가 또 죽어? 야이씨. 아, 기세 좋게 달리다가 왜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냐. 자, 쓰러트렸구요. 남은 애들이 다 도망가는 중이구나. 자, 숙련전사 누웠고. 자, 발리신까지 누우면서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발리산 탈출. 그리고 여기도 껴가지고 랄찰 부대 한번 가세해볼게요. 또 군병 파티면은 한번, 아, 그래, 한번 도교 한번 해봅시다. 기왕 까짓 거. 어차피 300명이면 우리 병력 얼마 안 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와우.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막 그 데리고 와가지고 빼먹은 성이 없네요. 에이, 예, 그래, 하긴 뭐 성 없고 막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왔겠지. 자, 성 있고 막 안정적으로 기반 다 다져갖고 이런 애가 넘어온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자, 잠깐만, 토우면은 왕 아니죠? 토우면은 그냥 영주인데 얘 영주 하나가 200명을 끌고 다닌다고? 진짜? 우와, 어쩐지 얘네 잘 나가더라. 이런 애가 있어갖고 잘 나가는구나. 야, 피렌티스 뭐 상단 부대를 털라 그러냐는 아니구나. 네, 그냥 정찰 중이었네요. 일단 베이어가! 아니, 베기어가 이런 걸, 베기어가 또 이거를 해주나요? 네, 자, 일단 베기어가 이길만 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공격을 한 걸 거거든요, 지금. 자, 보름달. 보름달은 싸움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캐리지트. 지금, 네, 베기어랑 전쟁 중이고, 싸움에서 최악의 상태이다. 아니, 근데 왕은 대체 어디다 갔다 팔았길래 얘네 왕은 이거 반응이 없냐, 이거? 왕이 있을 법도 한데, 암만 생각, 호종 멜가를 판다면 2700디나르 가량을 은화를 준다고 제안했다. 수락.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구면이죠?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저희 마을 한번 털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와, 그 와중에 관계도 왕창 내려가네요. 무례하고 버릇 없는 애송이. 그래?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너님은 그냥 막, 유례. 그러면은 너님은 아주 그냥 막 나이만 먹을 대로 먹은 아주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막 그런 것인가? 자, 한번 싸워봅시다. 예, 싸워봅시다. 네, 말 뻗었고요. 근데 이게 기병을 단점은 공간을 많이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싸우기 애매합니다, 애들이. 좀 무서 싸웠을 때 좀, 예, 날 때리기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지금은 잘만 때리네요. 아주, 아이씨. 야, 등짝! 말 내려, 임마. 한번 뺐다가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시야 안 나오니까 빼고 다시 한번. 시야가 계속 안 나와. 그냥, 예, 그냥 방금 전에 있던 데서 계속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괜히 막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어그로만 좀 끄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성님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아이, 우리 고객님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예, 사막. 렌스 진짜 아주 별일 다 나오는구나. 자, 다시 한번 돌격. 자, 우리 사막, 예, 투어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네. 야, 말을 좀 준비했는데, 야, 이분들 좀, 되게 적극적이시네. 아이고. 너무 적극적이네요, 아주. 아이고. 뭐, 일단, 예, 지금 제가 죽으면서, 예, 제가 지금 고기방패 역할을 하면서 좀 이득을 보고 있긴 한데, 네. 참 되게 찜찜하게 이득을 보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감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어디 보자. 일단 한 번만 안 쏠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 천천히 뺑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거. 야 제가 지금 너무 안쪽까지 끌고 왔는데. 아이씨 돌격. 기병들은 지금 지금 보병한테 달려가든 기병한테 달려가든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돌격을 하고. 좋아. 야 보병들 앞으로 가자. 오케이 그래 막타를 노려보시겠다. 자 이제 남은 애들이 대충 한 이정도 나오고 있고 일단 보병들만 좀 천천히 앞쪽에다가 대기하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요. 남은 애들이 뭐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야 기병들 그냥 대기해. 기병들 대기해. 굳이 가가지고 좋을 거 없어. 그냥 대기하라고 하고요. 군병이 하나 있네 저기. 그냥 돌격하면 되겠다. 아우 늠름한 자태를 보십시오. 아 좋아요 아주. 네, 그 와중에 말에서 이게 강제 하차당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병이 충분하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용병 검사로 만들어주고요. 완료한 다음에 사냥발하고 이런 거 하나씩 다 챙겨주고. 뭐야 죽창이 있잖아. 아니 네 뭐든 한 방에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무기 죽창이 여기 이런 데 또 있네요. 자 파티가 경험치 받아갔고요. 일단은 지금 네 수노 쪽은 계속 안정화시킬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아주 그냥 최후방 중에 최후방이라 지금은 네 후방 중에 후방이라 여기는 이제 털릴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고요. 케르지트 왕만 진짜 어떻게 한번 딱 진짜 눈 딱 감고 죽어놓으면은 정말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게 약간 아쉽네요. 일단은 디림으로 이동해서 네 거기서 재정비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족 로갈슨이 우리한테 의해 포로로 붙잡혔고요. 뭐야 아 빵 팔았구나 실수로. 재정비하고 혹시 몸값 상인 없나 한번 살펴보면서 여행자 하나 없으면은 뭐 깜빡이 가둬놔야죠. 자 5300디나르 벌었구요. 오케이 제라무스. 자 제라무스 레벨이 또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을느님 기술 지능 언제 오르냐. 와 진짜 끔찍하게도 안 오른다 이거. 와 어떻게 이렇게 안 오를까. 진짜 안 오르네요 이거. 와 지능이 26인데 굴을 못 찍어. 와 예, 지금 제 캐릭터 같은 경우도 따로 찍을 만한 거 없는 상황이고 훈련 교관 혹시 안 되죠?
일단 한바탕 난리가 났고, 일단 말라유르그랑 우혼성, 칼마도시, 어누즈벡. 지금 일단 케르지트랑 기왕 전쟁을 하는 김에 지금 막 누가 막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말라유르그, 우훈, 할마, 그다음 어누즈벡까지 다한 번씩 먹어보고 싶긴 한데, 허허 이게 잘 될랑가는 모르겠네요. 뭐 일단 영상 시간이 30분 정도 됐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그러면은 자,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